아, 진짜 살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자꾸 시청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살 얘기하고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면 제가 먹방을 못해요. 그 좋아하는 계란초밥을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80kg인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얼굴에 살이 잘 안 쪄서 그래요. 예. 예. 아, 먹방 하지 말라고요? 근데 뭐 내가 살 빼면 우리 아이돌이었던 존잘 K씨. 내가 살 빼면 니들이 연애해 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형아 대물이라서 거기만 30kg예요. 그만 먹으라고? 아, 나 얼마 전에 먹방하는데 박유신이랑 밥 먹었는데 케이크 그만무 존나 많이 올라와서 개 깜짝 놀랬잖아. 존나 기운이 취급하더라고. 메인 글래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살찐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진짜 있더라고요.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하유리가 진짜 좋아했어. 저번에 탐방 때 기억나시죠? 야, 코크님께서 2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마님께서 외부자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뺐으면 좋겠다고? 하율이랑 사귀든가. 그럼 나 은호랑 센까? 조금 있으면 기훈이 형이고 좀 더 있으면 봉준이 형이야. 근데 은호 씨발놈은 돈 안 갚나? 물어볼까요? 윤희님께 상기 감사합니다. 분홍색은 어떠나? 개빡대가리인가? 사귈래? 하유라, 나랑 태희 오빠요? 나랑 사귈래? 어, 오빠 안녕하세요. 하유라, 나랑 사귈래? 에? 급심쿵. 어? 저요? 어? 급심쿵? 얘들아, 케이오빠 진짜 잘생겼다니까는? 나 진짜 이번에 깜짝 놀랐다고, 얘들아. 케무새여서 미안한데. 어? 오빠 방송 중이세요? 응, 방송 중이야. 그리고 진심이야. 보탱이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멋지시네요. 여러분, 저 서울로 이사 갈게요. 아, 귀여워! 내가 방 잡아놓으면 돼? 넌 그냥 방송 즐기면서 해. 어인정님께 상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즐거웠고 그동안 즐거웠고 그동안 부산 너무 좋았고 이 행복하고 서울로 뜰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아, 귀여워. 어린 나이에 시집간다. 아, 귀여워.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귀여워. 살짝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봐. 귀엽노. 아, 진짜 조만간 합방 한번 해야 되겠다. 저번에 하려 그랬는데 못했거든요.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하이라. 왜 이렇게. 공준이한테 전화해서 혹시. 얘들아, 나 왜 떨리는 걸까? 나랑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봐주면 안 돼? 라크님, 안녕하세요. 니 오빠잖아. 공준 오빠한테 전화해서? 재밌겠다. 받겠지? 아, 이 폰으로 해야 되는구나. 재밌겠다. 공준 오빠한테 전화해서
은호한테 맞으려고? 아, 제가 무슨 멸치 미필한테 맞아요. 미쳤나 진짜. 해명해라, 몰려. 멀리... 아빠도 야. 오빠 어디야? 컴퓨터 고치고 있어. 왜? 있잖아, 나 오빠한테 허락받을 게 허락받을 게 있어. 내 말에 집중해줘. 나 K오빠랑 결혼해도 돼? 나 K오빠랑 결혼해도 돼? 아니, 아니 저 한건 아닌데. 안 했어요 저. 그래? 그냥 반했어. 저번에 우리 부산에서 만났을 때 반했어. 나는. 어? 나는. 아니 오빠인데 K 오빠랑 결혼해도 돼? 결혼을 하든 말든. 오빠도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어? 오빠도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둘 다 만날까? 아니 우리 은호는 그러면 어? 응! 우리 은호는 은호 오빠? 어... 입신했네. 어! 아 저 진짜 안 했어요 하율이랑.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율이랑. 진짜 손도 아니... 안 잡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뭘 몇 주야 미친놈아.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저 진짜 아무것도. 아 괜히 물어봤어. 괜히 물어봤어. 당황했잖아. 나 하율이랑 안 했어요. 뭐야 케이크 어디 갔어? 런했어? 아이. 아이씨. 아이씨. 아니야. 나중에 후기 공지 적을게요. 진짜 안 했어.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야 마유라 방송 잘해. 조만간에 합방하장. 네 오빠 감사해요. 귀여워. 안녕. 저 진짜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예,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기훈이가 전화 받으래. 왜야? 형님. 여보세요? 오빠! 어? 이번에 도방 BJ 뽑는데 무조건 형이야. 가윤아, 어. 형님. 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주도 갈래요? 누구랑? 형님 여자 있어요? 없는데? 와이프 있어요? 뭐, 동이야? 어? 제주도 가요. 아, 그, 너희는 다시 만나기로 한 거니? 친구라고? 네, FRIES. 아, 근데 친구끼리 이렇게 둘이서 여행도 가는구나. 아니, 누구 오빠, 오빠랑 가려고. 엄마가 형님 같이 가려고요. 아, 그러면 기훈아 넌 빠져. 뭐야, 씨발 새끼야. 아니, 너는 빠지라고. 가연이가 지금 제주로 가고 싶...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아랑 가자고? 또 도와? 그건 좀. 아, 영어땡이는 500개 감사합니다. 기리팡이 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율이? 너무 씹어 뜬금없는 거 아니야? 하율이? 일단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요즘 유행이잖아 총 모양의 손 우리 야마 내가 왜 생각해 본다 그러냐면 그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아버지한테 전화 오거든요. 유신이 한국 왔는데 제주도 여행 가자. 아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제가 포항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날 또 유신이 한국 왔는데 여행 가자. 아 영어 땡이니까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같이 갈 의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구해오세요. 구해오세요. 네. 저 이제 막 이렇게 합방하자고 역협한테 매달리기 짜증나거든요. 막 그쪽 방 열혈 팬들이 막 욕하고 이런 게 존나 짜증나가지고 나 저요 예쁜 여자 병신들아. 그러니까 진짜 성별 여자 아니면 자기가 꿈이 여자다 그 말고 미친놈들 많네요. 일단 서한님한테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12시 4분 전인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보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또 뭐 하시나? 야 진짜 도박목이 타이밍 오진다. 강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자 어? 빵디? 아 원동이가 저렇게 생길 수 있어? 아 이분 감기 걸렸냐고요? 아니 저 마스크 얼굴에 붙어있는 거예요 본드로.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좋지만은 너하고 와 야 뭐 보이는데 아니 저 어 얘 뭐야 아이고 아니 좀 앉아봐요 할 말 있으니까 와 진짜 저 눈빛이 오지는 것 같아 소아님은. 아 근데 속 빠진 거 아는데도 속 빠진 건 뭔가 진짜 야 잘했다 형. 근데 서한이 도시락 언제 가져다 줄게요? 잘했다 형. 근데 서한님 도시락 언제 가져다 주세요? 아니 나한테 도시락 갖다 주기로 했거든. 케이님 어서 오세요. 아 도시락을 가져다 드릴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지? 어? 타이밍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다리고 있긴 있었는데 어 그럼 배고프세요? 날짜를 대충 정해주세요. 저 배고파요. 아 배고프시다고? 야 진짜 뒤진다 진짜 하율이 카톡 왔잖아. 아 케이님 제가 카톡 드릴게요. 여기세요. 케이님한테 배고프시면 안 되지. 야 니들 또 가가지고 제주도 얘기했지?
333점 고맙습니다. 근데 서아님 정면 공개는 언제예요? 고맙습니다. 벌레 비빔밥으로 드릴까? 네가 구해오라며. 아직 잘 모르겠어. 요즘 막 엄청 사회적으로 좀 시끄럽다고. 아닌가요? 저만 느끼고 있었나요? 아, 아니 정면하는 건 벌레 초밥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매직 휠드님 222개또 고맙습니다. 아니 하율이 카톡 왔다고. 제가 카톡을 따로 드릴게요. 네네. 네 그럼 즐거운 방송 하세요. 여름팬님 고맙습니다. 이설 누나 비행기값 숙소값 밥값 내주고 방송 안 하면 같이 가준대. 내가 부탁해서 잘했지 K형. 그니까 서리는 내가 모든 돈을 다 내면 간다. 그 대신 방송 없이. 난감만해. 아, 내가 걔랑 여행을 왜 가요? 난감만해. 근데 잠깐만요. 타임. 고맙습니다, 위즈님. 아이고. 아, 도화기 운업 하지 마세요. 에이. 여 포이즌. 카나비, 여 포이즌. 와, 야 배고. 아니 성아님 정면 빨리 보고 싶다. 나 도시락 갖다 주러 오면 실제로 보니까 그때 보여주겠지? 자, 나머지는 직접 가서 보세요. 네. 오빠 저 부르셨어요. 혹시 제주도? 아이 미친 새끼들 진짜. 게이님 지금 기훈이한테 전화 좀 갈 수 있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 타임. 니들 5만 BJ들한테 다 가서 지금 나랑 제주도 가줄 수 있냐고 하고 있지. 아 취소하게.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니가 하라며. 정신이 너무 다 블랙다운 것 같다고요? 아 잠깐 블랙다운 방 어딘데요? 기분 나쁘네. 내가 왜요? 내가 뭐 어때서? 블랙당함 고
애들이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너 혹시 가면 갈 수 있니? 아이, 고두심이라니요. 비키니 입을 수 있어? 좀 세게 나가야 되겠다. 야, 지금 바로 너무 하이리를 확정 찍는 건 좀 약간 재미없잖아. 잉? 아, 다른 분한테도 여쭤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 아니? 어, 니가 1바야. 은호가 부엉이 보낸다고? 상관없어요. 비키니라니. 비키니를 왜 입어야 그냥 벗고 들어가? After I'm gone, your earth will be free to live out its miserable span of existence. It's one of my satellites. 몸매 자신 있어? And that's how it's going to be. 근데 왜 이렇게 봉준이랑 카톡하는 것 같냐? 아니 왜 이렇게 봉준이랑 카톡하는 것 같지? 나만 그런 건가? 하율이 글래머긴 하다고? 혹시 하율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너 혹시 비키니 예전 사진 같은 거 있어? 아니면 배꼽 보이는 사진? 배꼽? 어, 응. 비키니 입은 건 있는데 배꼽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어? 콜. 사진점. 인스타에 고고. 귀찮아요. 아, 인스타가 귀찮아요. 보내주겠지. 인스타에 없는 거 보내주면 고마워. 하율이 지금 돼지 됐다고? K형, 하율님 지금 엄청 진지해. 양쪽 같이 보는데. 어, 그러면 거의 확정이 난 거네? 우리 가족 여행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히지 않는 이상 거의 확정이 난 거네, 그지? 기운이 방종했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올 거야. 깃박이다, 안녕! 어서오세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하율이 비키니 사진. 얘 몸매가 이래? 아, 기운업이 오는 거, 가연업이. 아! 갓박이다, 안녕! 지금 제주도 갈 여자 구하고 있어! 야, 피, 아유, 이거 확대함이 지연. 부엉이 날라온다. 야, 핏줄. 야, 하율이 몸매가 진짜 이렇다고? 갑박이다, 끼박이다, 안 넣어. 제주도 갈 여자 구하고 있어. 와! 기훈이 안녕? 와, 근데 요 밑에 부분이 살짝 궁금하긴 하다. 뭔지 알죠? 와, 예뻐.
지금은 돼지 됐다고? 그럼 더 크게 아. 아 왜야? 궁금하잖아요, 니들도. 아, 에이. 와. 에이가 맞네. A, B, C, D. 오,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아! 숨겨왔던 나의 그래. 수줍은 마음 멋진 길도 가자. 내게 줄게.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감춰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열게 은호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은호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왜냐? 은호가 저한테 지금 돈 줄게 350만원 있거든요. 짜부노 벨프로서 고맙고 시간이 오빠 앙 웽 저 엄마한테 허락받아도 될까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강은호니? 아 엄마가 제가 부산을 떠나면 굉장히 좀 불안해 하셔서 지금 전화할 거야? 가득 빛을 내리고 She's the girl Wow, she's the one 모든 건 너로 인해 변해 엄마랑 카톡하는 거야? 야 그 강은호 PC 카톡 존나 열심히 보는지 확인해라. 누구냐고? 아 왜? 하윤이 실물이 더 예쁘거든. 하지 마라. 오씨 미니저 근데 내가 김봉준한테 내가 김봉준한테 그거 뭐야 김봉준이 그 브금 좀 달라 그래서 줬거든요. 근데 무엔터 분들이 다 쓰고 계시네. 아. 3시 전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은호 방송하니? 아, 야, 뭐 엔터 쳤다. 좋댔다. 어떡하지?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야, 모르고 엔터 쳤다. 어떡하지? 야야 내 모르고 엔터 잡혔다 조졌다 어떡하지 내 진짜 시청자 맹키로 카톡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근데 얘 지금 카톡을 엄마랑 하면서 웃는 건가
얘가 방금 피식 터졌거든, 카톡 하다가? 내 카톡 안 읽었잖아. 너 빡쳤다고? 오빠,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좀 평소보다 많이 경직되긴 하는 것 같아. 평소보다 지금 좀 엄마 어머니께 허락을 여쭤봤는데 네. 잠깐만요.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여쭤보면 봐주면 안 돼? 당일치기라도 안 되냐고.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여쭤봐주면 안 되냐고? 은호 심술났네. 지금 표정이 거의 어떤 표정이냐면 제가 은호 리니지 방송을 좀 봤거든요. 네. 은호 리니지 방송에서 창현이 형한테 죽었을 때 표정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척. 네, 여쭤봤어요. 잠시만요. K 오빠 방송 들어가보라고? 와, 가고 싶다. 웃어야 하나요? 왜 나를 안 들어가죠? 이거 그럼 은호 카톡 한다. 은호 카톡 한다. 은호 카톡 한다. 은호 카톡 보냈다. 카톡 보냈다. 팔 내렸다. 아 귀여워. 둘 다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요? 진짜 존심이 뭐 중요했는지 너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아직도 난 갑자기 다리를 왜 이렇게 떠냐? 아는 척을 해요. 미련을 버릴 수 있다면 아 귀여워. 아이 둘이 카톡하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고 진짜 어머니한테 여쭤보는 거겠지. 뭐라 그러셔? 너뿐이란 것은 아 귀여워. 웃어야 하나요? 야 가연아 갈 여자 구하고 있다. 기다려 봐봐라. 오. 총 맞은 것처럼 오.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다른 예쁜 언니들을 구해보시는 걸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어머니랑 싸우면 안 돼. 그냥 절대 허탈하게 웃으면. 내 시청자분들이 너랑 방송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한 거니까. 근데 그 방송 중계했어요? 괜히 내가 뚝배기 깨졌잖아. 내가 미안해. 야, 런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그러면 하여튼 이거 방송을 망치는데 읽었다. 악! 어, 씨.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엄마랑 헤어지면 같이 가자. 아, 야, 근데 말이 이상한데? 아, 어. 그래. 그래, 나중에 꼭 같이 가. 괜히 방송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 오씨. 아, 진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쉬운 척.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유리개는 아직 안 나왔어. 야. 유리개, 율길이개 286이 지금 그림 다 완성됐어요. 근데 그 286이개만 완성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하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죠. 하율이가 이렇게 잘 놀아줬으니까 하율이 방송에 연장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 한 개, 스티커 한 개, 초콜릿 다섯 개. 하율이 귀엽잖아! Let's go! 와, 뭐야?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무슨 생각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와, 미친 거 아니야? 호랑 풍류가 내가 안 들었는데? 아,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야? 와! 와, 팬가 개많다. 못해. 와, 백종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 곡은 내가 안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글다님 어서오세요. 늘봄님 어서오세요. 순이님 어서오세요. 서리오빠님 백종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꾸구님 답답님 선생님 아메리카노님 뭐 왜 이렇게 팬가 와, 개많다. 와, 귀여운님 감사합니다. 야, 장재웅님, 우리 봉자님. 에? 야, 화려봐!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님, 봄님. 추천, 추천이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복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땡방님, 투국에 또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 귀여워. 와, 화려봐! 와, 또 백투국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미안해요, 님들. 홀릭스님. 와, 영어땡이니까 2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재밌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노래 나올 때 재방송에도 별풍선 1개 쏘시고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저도 퀵뷰 5분 드리겠습니다. 님, 사냥님, 사탕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몸살님, 킬님, 팬가입 고마워요. 와, 근데 팬가 개 많다. 야, 군대 가야지, 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킬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와, 우리 김더빈님 추천 고맙습니다. 야, 미나토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킬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고마워요. 아니야, 나 알봉이니 퀵뷰 하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아니야. 영민헌터님 한 개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퀵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퀵뷰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케이오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곰탱님 하나 감사합니다. 한이님 디펜더님 퀵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 하유라 리액션 해종 아무거나 엘뻥이님께서 한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퀵뷰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는 카톡을 누구랑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내가 괜히 쌈 붙인 거야, 이거? 오이씨.
아니 그 내가 먼저 하율이한테 제주도 가자 안 그랬어요? 내 시청자가 그랬어요.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은호 표정이요? 아 은호 표정 존나 행복하지. 갈아 마신다고? 저 갈아 마신다는데요? 카톡 하는 거 아닌 거 같아. 와 백투게 감사합니다. 진짜 어머니랑 감사합니다. 카톡 하는 거 같아. 우리 호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아쉽긴 하네. 나도 가면 재밌는 그림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얘가 하이루가 워낙 나이가 어리니까. 와 치킨님 10개 감사합니다.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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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 은호 아니야. 은호 게임하고 있잖아. K형이 시킨 대로 했어요. 퀵뷰 주세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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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라도 해드릴게요. 아 펜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한쪽이 안 들려? 어. 오빠 노래 어때요? 아 좋아요. 예, 제가 왜 리액션 해달라는지 알아요? 아. 조심하래요. 토라니 펜가입 감사합니다. 조시 좀 사고 올게요. 혼자 방송하면서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얘는. 뭐 둘이 하면 심각해도 되는 거야? 뭐래? 좋아요. 뭐 불러드릴까요? 뭐 불러줄까? 이 짤짤이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잠깐만, 이 짤짤이 좀 이거 조용히 어떻게 시켜? 됐다 이렇게. 이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좋지. 잉. 이 지금 불러줄게. 아, 아, 어,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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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시청자분들 제주도를 만약에 가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색드립이나 그런 건 아예 못해. 운영자님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일상생활 방송하는 괜찮아요, 이런 근데? 식으로 갈게요. 뭐 다른 건 없지? 아... 근데 쉬 싸고 손 씻고 왔는데 아직까지 노래 정하고 있어요? 네가 하잖아 색드립은. 누가 색드립 하래? 그 정답이네요. 아... 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사탕님은 진짜 존나 이쁜데 재미가. 네, 죄송합니다. 아 니들이 좋아하는 여캠 있으면 그분 방송하실 때 물어보고 긍정적이면 내 방송국에 남겨줘. 내가 탐방 갈게. 그건 비밀이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생코코 7만개 감사합니다. 7만 5명하게 하자. 오늘 상남자 지금 좋아요 오빠 진짜. 오 사각대 포즈라니?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오 아 듣고 싶었다고? 네가 직접 가서 들으고 삐미. 네가 직접 가서 들으세요. 버겁나요? 나린이 BJ 월요일에 케이님 결풍선 듣기 감사합니다. 케이님 아니에요? 진짜 케이님이세요? 기훈이랑 케이님 반갑습니다. 나린이 월요일에 제주도 갈래요? 기훈이랑 제주도요? 네 케이님이 아니라 누구요? 아 저도요. 저도요. 기훈님이요? 어. 저도요. 이분 성격 개좋거든. 진짜 K인 줄 알았는데 진짜 K님 맞을걸요? 아 이 미치새끼 이거. K님
선생님 내 월요일 날이요? 언제 월요일 날? 월요일 랩업 해야 된다고? 진짜가? 아 진짜 제가 아 나 안 그래도 제주도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긴 했는데. 어? 뭐야? 다음 주 월요일은 안 돼요. 진짜 얼굴만 봐도 존나. 동료야. 제주도 좋아하니? 체중 관리. 진짜 체중은 전 체중 찔 만큼에. 아이씨. 뭘 안 먹은 거야? 그렇게 많이 양이 많지 않아요. 제주도 좋아하니 하는데 사람들은 들었다. 제주도 갈 사람 구한다며. 그래서 좋아하니? 그래서 좋아하냐고. 아, 제주도 갈래라고 안 물어보잖아. 제가 깔 빌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냐고 하는데 제주도는 좋아해. 아 제주도 늘? 미쳤네. 나도 니랑 가기 싫거든. 또 아야. 기훈이랑 가연이 좋아하니? 기훈이랑 가연이 좋아하니? 하는데 기훈이랑 가연이 좋아하지. K 좋아하니? 이 자식아. 별리 직선이에. 이게 탈수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재방송 팬분이 오셨어요. 들으시죠. 팬이 뺐네? 재방송 팬분이 오셨어요. 재렬! 저 향기꾼이 오랜만이에요. 향기꾼이 늦게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고맙습니다. 향기꾼이 감사합니다.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향기꾼이. 별 집사님. 설방. 개. 경례. 집. 사. 진짜 상두덕 존나. 그건 무시하네. 뭐라 했는데? 못 봤는데요. 뭐라 했어요? 진짜 상도독 돈나 없네 하는데 왜 또? 왜 삐졌는데? 한번 말해봐라. 아니 내 팬딩일 때는 받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나 있는 거 알면서 아 똥아 안녕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약간 정치인인가? 정치 맞다고?